네,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최근에 로봇주의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올 들어서 지금 로봇 기업들이 IPO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어떤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이제 지난주에 일반 청약을 마친 유압 로봇 전문 기업이죠. KNR 시스템을 시작으로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인 엔젤 로보틱스가 6일에 수유 예측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곳은 로봇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하이젠 R&M과 의료용 첨단 보행 재활 로봇 기업인 PNS 미케닉스가 있습니다. 이외 나우 로보틱스랑 클로봇, 시메스 등 다수의 로봇 기업들이 연내 상장할 거란 목표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지금 여러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포모는 KNR 시스템이 열었네요. IPO 결과는 좀 어땠습니까? 우선 이제 기관 수유 예측이랑 일반 투자자 대상에서 청약에서 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수유 예측 경쟁률은 873대 1을 기록했고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11,000원을 초과한 13,5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도 이제 2,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청약 증거금으로만 약 8조 480억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공동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랑 DB금융투자에 각각 32만 건, 그리고 13만 6천 건 정도가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청약자는 이제 균등 배정 주식으로 추첨에 따라서 한 주도 못 받거나 한 주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못 받을 수도 있군요. 네,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히 흥행이 이제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떤 점들이 좀 어필을 했습니까? 우선 이제 회사가 유압 로봇 전문 기업인데 유압 로봇이 사람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 등에서 사람을 좀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협동 로봇은 이제 사람과 같이 일한다는 점에서 유압 로봇이랑 차이가 있는데요. 유압 로봇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유압 로봇은 그래서 이제 주로 철강이나 조선, 원자력 발전소 등 산업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전방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KNR 시스템이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뮬레이터급 시험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밀한 컨트롤 기술이 필요한 시험 장비를 제조할 수 있고 유일하게 또 유압 로봇 핵심 부품인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등 기술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도 좀 살펴보면 현대차나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좀 탄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기술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좀 주목을 받는 업체인데 뭐 장점만 쭉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혹시 리스크는 없습니까? 네,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적자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작년 매출액은 가결산 기준으로 21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 손실이 3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1년 전엔 영업이익이 33억 원 정도라 흑자였는데 적자 전환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 적자 기업이라서 기술 특례 절차를 통해서 증시에 입성한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하고 KB증권에서 이제 회사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제 전방 수요 산업의 시설 투자 감소랑 신규 경쟁사 진입 정도가 리스크 요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기술 특례로 지금 증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뭐 리스크 요인들도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뭐 로봇 관련 회사들이 큰 실적이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자, 다음은 엔젤 로보틱스도 지금 IPO 일정이 확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엔젤 로보틱스는 이제 6일에 수유 예측을 진행을 하는데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 대표가 이제 20여 년간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해 왔다고 하는데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LG전자한테 투자를 받아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네, 증권 신고서를 이제 살펴보면 LG전자가 지분을 7.2% 정도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설립 후 2017년에는 LG전자로부터 이제 3천만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고 당시에 LG전자는 별도로 연구개발 자금 30억 원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공모 주식 수가 총 160만 주고 100% 신주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비율은 40에서 48만 주고 희망 공모가 밴드는 11,000원에서 15,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2천억 원 수준인데요. 오는 6일에서 12일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고 14일에서 15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한 뒤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제 상장을 통해 모집하는 공모금이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176억 원 정도인데 공모금을 연구개발비와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엔젤 로보틱스도 기술특례로 상장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실적은 어떻습니까? 뭐 여기도 이렇게 싹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특례 상장이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는 이제 요약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영업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폭은 2020년부터 2020년까지 더 커지고 있는데 회사는 내부 추정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 14억 원, 영업손실 16억 원, 그리고 단기 순손실 15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가시화된 실적이 없을 뿐 기술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서 기술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조금만 노력하면 뭐 흑자 전환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IPO 추진하는 로봇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막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또 좋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인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해 이제 영업손실 1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 두산 로보틱스도 영업손실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1년 전에 영업손실액이 132억 원 정도였는데 이제 손실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개발 강화와 북미 시장 확대를 위한 인력 확충 그리고 IPO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신규 라인업도 공개하고 판매 채널도 확대 계획이 있어서 해외를 중심으로 좀 고수익 매출 성장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영업손실 446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22년에는 흑자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영업손실이 크게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한 건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21년에 발행한 제1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이제 콜옵션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상 비용이 판관비로 인식돼서 이제 수익성이 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현금이나 현금 유입이나 유출이 발생하지 않은 장부상 비용이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네, 제 기억에 로봇 관련주 중에 실적이 나오는 유일한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적자로 전환이 됐네요. 네, 뭐 콜옵션과 관련된 문제라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건 간에 뭐 지표상 수익성을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상장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주가도 좀 부진합니다. 상장지수 펀드인 ETF를 보면 이제 국내 로봇 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코덱스 K로봇액티브는 29일 종가 기준으로 연초 대비 8%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ETF 이제 주요 구성 자산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이제 뉴로메카, 로보티즈 등 다수의 로봇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서 이제 전반적인 로봇주 흐름을 알 수 있는데 하락을 네. 했고요. 이제 또 다른 로봇 관련 ETF인 이제 KB스타 AIN 로봇은 이제 중소형 AI 로봇 기업을 편입한 상품인데 여기에도 이제 대장주들을 비롯해서 뉴로메카, 유일 로보틱스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ETF도 29일 종가 기준으로 연초보다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흐름이 참 좋지 않은데 그래도 작년에는 뭐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 종목에 로봇 산업에 집중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많이 올랐는데 이제 네. 기대감 때문에 이제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는 조금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섭게 상승도 하긴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작년에 이제 저조한 실적이 발표되면서 상승 동력을 잃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로봇주에 투자를 할 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이제 무엇보다 실적이 실제로 나고 있는지 실제로 로봇 제품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사람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르지는 않겠죠. 근데 로봇 관련주는 상당히 좀 오르다가 지금 어쩌다 오르다 보니 이제 정신 차렸나 실적이 많이 떨어졌군요. 이러면서 이제 빠진 느낌인데 자 산업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로봇 산업이 성장한다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당장 올해도 이제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요인들이 있는데 작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서 이제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K로봇 이코노미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K로봇이 경제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3대 핵심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 로봇 산업 매출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지금의 4배 이상인 20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 경쟁력이 괜찮은 편입니까? 우선 이제 산업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하고 기업들도 이제 기술력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우리나라도 이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2월에 또 한번 발표를 했는데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로봇 산업들을 키워갈 방향성 등이 나온 겁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개발 과제나 디테일한 실행안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나 사업 추진 기대감이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정책 모멘텀에 더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AI를 접목한 로봇 보급률이 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산업에 대한 전망이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이라서 로봇 기업들도 실적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잇따라서 상장에도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는 기승전 AI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적인 도움을 좀 받아서 로봇 산업 계속 발전을 하고 그러면 뭐 기업들의 수익도 나고요. 또 수익이 나면 뭐 주가도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로봇 공모주에도 관심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